반갑습니다. 아우렐입니다. 오늘은 바로 블루투스 이어폰 언박싱입니다. 제품은 드비알레 제미니 2. 최근에 나왔어요. 이제 1이 먼저 나왔고 3년 반인가 이제 2가 나온 거거든요. 이 드비알레라는 브랜드를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이 드비알레라는 브랜드는 음향 브랜드 중에서도 그렇게 오래된 브랜드는 아니에요. 비교적 다른 회사에 비하면 뭐 거의 신생 회사에 가깝다고 그렇대요. 아무튼 뭐, 아무튼 역사가 좀 짧은 브랜드입니다. 역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진 그런 브랜드예요. 주력으로 이제 하는 것들은 스피커 쪽을 많이 하는데 특히나 드비알레 팬텀. 이 드비알레 팬텀이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비싸면서도 굉장히 좋은 음질, 굉장히 좋은 또 수려한 디자인으로 유명한 그런 브랜드입니다. 드비알레 팬텀 굉장히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리뷰도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한 스피커를 주력으로 만드는 드비알레 프랑스 회사입니다. 프랑스 회사 드비알레에서 만든 제미니 2예요. 제미니 1 같은 경우에는 좀 이슈가 있었는데 뭐 배터리라든가 배터리가 좀 짧고 뭐 하여튼 배터리 관련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끊김 관련된 그런 이슈도 있었어요. 근데 이 제미니 2에서는 좀 개선이 됐다는 그런 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정발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괜찮다는 평을 듣고 바로 샀습니다. 가격이 근데 지금 가격 때문에 말이 많아요. 제미니 1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40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제미니 2에서는 62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블루투스 이어폰들, 특히 하이엔드 이런 프리미엄급 제품들이 가격이 점차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최근에 나왔던 소니 마크5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35만 원 정도였죠. 지금 이거는 62만 원. 그리고 PI7S2 같은 경우에도 뭐한 68만 원 정도고, 지금 하이파이맨에서도 이제 코드리스트를 출시를 했는데, 출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가격이 지금 69만 9천 원인가? 그런 높은 가격에 판매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블루투스 이어폰도 프리미엄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가격이 점차 올라가고 있어서 유저들이 굉장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도 100만 원대에 이제 진입하지 않을까 머지않아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지금 한 2시간 전쯤에 택배가 도착을 했거든요. 이제 개봉을 하고 좀 들어보고 리뷰는 추후에 하고 오늘은 간단한 소감이나 언박싱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박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요, 노이즈 캔슬링 지원하고요, 그리고 티타늄 코팅이 된 드라이버, 그리고 이제 통화 품질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멀티포인트 연결 지원하고, 디자인은 프랑스, 드비알레 프랑스가 디자인을 했고,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 공장은 중국에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재생용지로 제작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증 스티커. 그렇습니다. 자, 언박싱을 시작해 볼게요. 뜯습니다. 오, 깨끗하게 잘 뜯어지네요. 오, 느낌 좋다, 이거. 자,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구입한 색상은 화이트예요. 화이트 색상을 구매했고, 자, 보시면은 비닐이 아니라 이것도 종이로 되어 있네요. 이런 점은 좋습니다. 종이로 되어 있고, 케이스가 굉장히 예뻐요. 지금 이건 유광이라서 흠집에 좀 약하겠지만, 그래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USB-C, 이제 충전 포트, 그리고 여기는 무슨 마이크 같은 게 있는데 이건 용도를 잘 모르겠어요. 아, 인디케이터 같네요. 인디케이터 같고, 그리고 페어링 관련된 리셋 같은 거 하는 버튼 같고요. 그렇습니다. 짜잔. 생각보다는 괜찮네요. 디자인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별로 안 예뻤는데 유닛은 가볍다고 들었지만 그렇게까지 가벼운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디자인은 사진으로 봤을 땐좀 많이 아쉬웠는데 실물은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실리콘 팁, 요건 제가 이제 저는 폼팁을 선호하기 때문에 폼팁으로 바꿀 거고, 이쪽에 이렇게 금속 메쉬망 같은 게 있는데 요거는 아마도 덕트 같거든요. 마이크 일리는 없고 덕트 같습니다. 덕트 같고 그래요. 여기도 덕트 같은 게 있는데 메탈 메쉬가 많이 있네요. 그럼 굉장히 특이합니다. 아무튼 별거 없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구성품 봅시다. 따단.
봉줄 인사만 뭐 매뉴얼 그리고 보시면 여기는 이어팁이 들어있는 것 같네요. 이어팁 뭐 이렇게 어떻게 여는 거니? 아 이쪽이구나. 자 이렇게 이어팁이 여분이 들어있고요. XS, SL 기본 장착된 거는 M으로 추정됩니다. M으로 추정되고 이쪽에는 충전 케이블, 충전 케이블 굉장히 짧고 유용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구성품은 역시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 크게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고 그래요. 뭐 특별할 건 없는 것 같네요. 크기 비교 잠깐 해볼까요? 크기 비교를 이게 이제 PI7 S2거든요. 바우스 윌킨스의 크기 차이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기 차이가 제법 납니다. 그죠? 굉장히 좀 묵직해요. 묵직하고 케이스는 굉장히 예쁜데 유닛 디자인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사진보다는 실물이 괜찮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봐야겠죠. 이제 사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불량에 당첨된 것 같습니다. 일단 업데이트가 펌의 업데이트가 되질 않아요. 페어링도 계속 끊기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 유닛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유닛 업데이트 시작 아까 눌렀을 때도 안 됐고 이어버드를 한쪽만 사용하고 계시나요? 라고 뜨는데 왼쪽 유닛은 작동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착용을 하고 있는데 양쪽을 다 착용한 상태이지만 오른쪽 유닛은 지금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고 왼쪽 유닛에서만 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구매처에 연락을 해놓은 상황이고 아무튼 지금 오른쪽 유닛이 센서 쪽이 뭐 작동을 안 하는 건지 하여튼 오른쪽 유닛이 전혀 작동을 안 하고 아까 처음에는 이 메시지는 뜨진 않았거든요. 근데 작동을 안 하다가 지금 뜨는데 업데이트 지금 하여튼 펌의 업데이트도 안 되고 또 지금 이게 아이폰이거든요. 아이폰인데 아이폰 이제 14 프로예요. 14 프로인데 제가 지금 픽셀 안드로이드에도 연결해 봤는데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동일하게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어링도 계속 끊겨요. 페어링도 지금 계속 끊기고 오른쪽 유닛은 아예 작동하지 않고 펌웨어 업데이트도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 일단 구매처에 연락을 해놨고 일단 문제는 구매처에서도 그 센터 쪽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근데 시간이 지금 센터 쪽이 퇴근을 한 것 같다고 그래서 내일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교환을 받거나 아니면 환불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환불 받고 싶진 않지만 일단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그래야겠습니다. 일단 리뷰는 다음에 제가 새 제품을 받든지 뭐 환불을 하든지 추후에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